여러분 반갑습니다. 미스터 황입니다. 네, 책상이 굉장히 어지럽죠. 꾸준히 제 책상을 정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. 네, 이것은 제가 마신 게 아니고 친구들이 놀러 와서 이 칼은 저의 애장품 중에 하나죠. 프랑스에서 건너온 라기올 치즈 썰 때 사용하는 칼입니다. 그런데 이 칼로 단 한 번도 치즈를 썰어본 적은 없고요. 주로 택배 상자를 뜯는데 사용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는 오버헤드 마운트를 사용한 것처럼 촬영을 하고 있죠. 화면에 담기는 최대 길이는 약 25cm 정도로 측정을 할 수가 있고요. 높은 것은 약 30cm까지 세워서 촬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네, 90도에 놀라운 초점. 이것처럼 90도로 세워가지고 찍는데, 자, 이렇게 이케아 마리우스 스툴을 이용해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이 스툴의 단점 중에 하나는 구멍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광각으로 사용을 하고 싶은 분들에게는 좀 부적합하다, 그리고 광각으로 사용했을 때는 저렇게 다리가 멋지게 나온다, 이러한 단점이 있겠습니다. 그리고 무엇보다 카메라를 중력에 맡겨서 촬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렌즈에 잠금 장치가 없으면 촬영이 어렵겠죠. 그리고 저 다리가 나오는 것은 굉장히 거슬립니다. 가난한 자의 오버헤드 카메라 마운트 리뷰를 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